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담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1년 벗고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첫 번에 30점, 둘째 번에 50점.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100동화 서푼이 또 5푼이 짤까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오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배포가 조금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척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닌데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보려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할까.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뭐로도 묻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하다. 병이 이렇게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해입니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아내는 손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밤에 주먹덩이 같은 홍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콕 뜨고 지랄 병을 했다.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며 아유 오라질것 조랑국 타고난 병은 할 수가 없어. 어? 아니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뭐 어쩌란 말이야? 아, 왜 눈을 봐주지 못해? 하고 아는 아내의 뺨을 후려버렸다. 혹든 눈은 조금 바로워질 것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이 뜨끈뜨끈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도 먹는데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는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 하며 남편을 졸랐다. 아유, 맞을까요? 에? 아니, 조밥도 못 먹는 것이, 에? 설렁탕 또 쳐먹고 지랄병을 하게? 이렇게 야단을 쳐보았구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 않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부치는 세살먹이 세살먹이 개똥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한십절을 손해준 김첨지의 마음은 풍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수건으로 닦으며 두 번째 손님을 내려준 학교 앞을 돌아 나올 때였다. 저 일려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 아 저 남대문 저거 잠깐 저거 얼마요? 라고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인가?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다. 그러니 우중에 무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과 둘째 것으로만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숨을 걸그걸하며 모기 같은 소리로 애걸하는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유 진짜. 에? 아 별 비가 오는 소리를 다 해. 아, 집에 붙어 앉아 있으면. 누가 먹여 살려 줘? 나가지 말라도 그래. 저기 그러면 저기 일찍 들어와요.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 말을 들은 순간 경련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저 일려고 그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에?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일려고 군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1원 50점만 주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천재의 입에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아픈 아내에 대한 염려를 사고만. 설마 오늘 내가 엎드려야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일, 제 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아주 이건 50조는 너무 과한데? 아유, 안 옵시다. 예?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그것도 이런 진날 좀 더 주셔야죠. 빙글빙글 웃는 김첨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흐른다. 아, 저 그러면 그 달라는 대로 줄 터니 그 빨리 갑시다. 아, 아 예. 자, 남자분 갑니다.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먼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그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앞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내의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 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듣는 듯이다. 딸꾹 딸꾹 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이다. 아이고 왜 이러? 어? 아이 귀찮아 죽겠구먼. 학생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청진은 일련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을까. 예? 아예예예.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했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거리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쉴 새 없이 다리를 놀려야만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랄 이번 50절을 정말 제 손에 주니 제 말만 따라 신이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철벅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었고 거저 얻는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깍듯이 재우쳤다. 안녕히 다녀오수!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에 아참장맞아. 응? 아 이비를 맞으면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간다. 에이 비가. 아 제한이 붙을 비가? 아 왜 남의 산발을 닦아뜨려?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발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에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아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오기를 기다리면 아,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유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에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전차는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님 하나가 있었다.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서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청진은 다가갔다. 저기... 저, 이 여껏 다시 갑시오.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는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고 몸은 다시금 무거워지고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졌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이제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신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이 무거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오.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
김첨지는 불행에 다다치기 전에 시간을 안 갖춤이라고 놀리며 벌어졌고 오늘 하루 기적에 가까운 돈벌이를 하였다는 기분은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내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오, 구해다오 하는 듯 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성수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엔 시커멓게 구렛나룻이 벗겨버려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이고 수염도 이때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치하고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아, 뭐해? 아, 김첨지! 어? 잘해. 문 안 들어간다 온 모양이세, 그려. 어?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잔 마시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주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 들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부리는 국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배우던 막걸리 곱빼기 두 잔이 남았다. 치삼이와 같이 막걸리를 마신다. 원래부터 비었던 속이 찌르르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아이는 오라질놈! 아 왜 술을 묻지 않아! 김첨지는 소리를 쳤다. 술집 주인은 히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괜찮냐고 문의하는 듯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짓을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아이 오라질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에서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짤그랑하며 떨어진다. 봐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고 놓을 놈들 같으니! 치삼이 돈을 다시 주어 그에게 주어주랴. 그 돈을 받아 또다시. 원수 같은 이 육신을 할 돈! 하면서 풀매질을 치는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틀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또 부어! 또 부어! 마나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망떨어지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있겠지. 세련 가까이 가서 인력과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팍 떨어지더니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으면 누가 저를 어쩌나? 아,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마누라가 죽었다. 아, 뭐? 마누라가 죽다니? 아, 언제? 언제? 아이씨, 미친. 아니, 거짓말 마라. 정말로 죽었어. 정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어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김선재는 엉엉 소리를 내어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아이, 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아,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치삼이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왜 죽어? 생태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것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이야. 아, 그래, 나도 아주머니가 그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를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에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어나치를 채워서 곱배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집이라 해도 물론 새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락방 한 칸을 빌려둔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2번씩 내는 겁니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떼지 않았다면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지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고,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아니 깨뜨린다기보다 더 한층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한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만 날뿐입니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르며 꿀떡꿀떡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지 모르며,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어휴, 이 난장맞은, 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에이, 우라 진짜!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불길함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로 떠벌리는 까닭이다. 김천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죽음. 떨어진 사짜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는 빨지 않은 기저귀 위에서 나는 똥내와 우중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눈매, 아픈 아내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우디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고통을 쳤다. 야! 아니 취하자 좀 뭐하겠어? 뭐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니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데도 운다는 표정만 할 뿐이야.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말했다. 야야야야야! 말을 해 말! 이게 붙었어 이 우라진가? 어? 이거 봐. 아무 말이 없네. 야야야! 너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다고 해? 그러다 아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말끝에 목이 났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 얼음얼음 적셨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내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에서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 사람의 오늘은 운수가 좋다니만.